안녕하세요, 밀리입니다. 제가 평소에 셀프 네일을 진짜 즐기는데요. 저 혼자 이제 셀프 네일을 할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귀찮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스티커 형식의 그 셀프 네일도 굉장히 즐기면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붙이는 네일로 유명한 제품들을 쓰면서 이건 좀 불편한데 하고 느끼는 그런 단점들이 있었는데 그걸 보완한 정말 좋은 젤 네일 스티커가 나왔다 해서 같이 리뷰해 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붙이는 네일을 하다 보면 단점이 이런 가위 쪽에 좀 들뜬다 해야 되나요? 그럼 막 머리를 감을 때도 여기 이렇게 머리카락 껴가지고 머리 막 빠지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빗질 자주 하시잖아요. 머리 빗질. 그냥 그럴 때도 손톱에 걸려서 막 머리 또 뽑히고 이게 저는 진짜 최고의 단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번에 글램벅스에서 이렇게 협찬이 들어와서 제가 사용을 해봤거든요. 제가 이 제품을 꼭 써보고 싶었던 이유가 머리카락에 잘 걸리지 않는 업계 유일 스몰 파츠 젤 네일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정말 이게 머리카락에 이렇게 붙이는 네일인데 안 걸릴까? 하고 너무 궁금해서 제가 꼭 써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도 안 걸려요. 일단 제가 사용한 제품은 이 솔리드의 02번 글로시 제품이에요. 저는 무조건 도톰한 게 뭔가 진짜 젤 네일을 한것 같이 보여서 도톰한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좀 뭔가 가볍고 얇더라고요. 그래서 좀 손톱에 더잘 붙나 했는데 역시나 딱 붙일 때 여기 가에 쪽까지 손톱에 뭔가 착 달라붙는 그런 밀착감이 더 있더라고요. 다른 젤 네일 스티커보다. 진짜 샵에서만 가능하던 그런 섬세한 주얼린 스타일링을 집에서도 이렇게 할수 있는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샵에서 받은 것처럼 정말 섬세하게 붙여지더라고요. 글램벅스만의 자체 기술로 주름하고 들뜸이 없는 착 밀착감을 원래 선사한다고 해요, 이게. 다른 그 붙이는 젤 네일 스티커를 사용해보면 파츠들이 있으면 여기 주변이 되게 들뜨고 주름져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붙일 때 이렇게 여기 옆에 부분, 가에 부분이 이렇게 오그라든다 해야 되나요? 그 파츠 때문에? 근데 이거는 지금 파츠 있는 제품을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이건 솔리드 타입, 글리터 타입, 그리고 아트 타입에서 하나씩 골라서 제품을 받았는데요. 총 52종의 다양한 디자인으로 심플한 데일리 네일에서 화려한 네일까지 이렇게 고를 수 있고요. 그래서 좀더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하고 딱 이걸 열어봤을 때 베이스 팁하고 데코 팁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팁들이. 그래서 이 팁을 꼭이팁 하나에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팁, 아트 팁이나 뭐 글리터 팁하고 같이 섞어서 사용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믹스 매치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고 제가 또이 제품이 좋았던 게 손톱 큐티클 부분에 닿는 부분이 타사 제품을 비교했을 때 약간 각져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타원형 모양입니다. 제 손톱 모양하고 정말 잘 맞았어요. 제가 손톱만 이쁘게 잘 다듬어 놨으면은 그냥 너무 쉽게 다듬어지는 거예요, 이 제품이.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붙여봤던 젤 네일 스티커 중에 제일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게 좋았던 게 요즘에 이런 붙이는 네일 사면은 처음 살때 무조건 이런 LED 제품을 주잖아요, 굳히는 거. 근데 이거는 그 어떤 다른 제품들보다 이 LED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공짜로 주는 거는 LED가 정말 적게 들어있거든요. 지인분 중에 이런 네일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셀프 네일을 하는데 아무리 탑코트를, 탑젤을 좋은 거를 발라도 이렇게 광이 안 난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광이 나냐 안 나냐 그 젤램프 성능에 따라서 그게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LED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되게 잘 굳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써봤는데 한 번만 해도 정말 잘 굳어졌어요. 제가 지금 여기에 타코트 젤
글램벅스 거를 같이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광택이 정말 잘 납니다. 그래서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여기 글램벅스에서 베이스 코트를 또 받아서 이것도 같이 사용을 했는데요. 베이스 코트는 젤 네일이 아니라 그냥 일반 네일 제품이더라고요. 탑 코트 젤은 제가 정말 저렴이부터 고렴이까지 다 사용을 해봤는데요. 그 고렴이 제품하고 버금갈 정도로 광택이나 이런 성능이 진짜 좋은 젤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글램벅스를 제 영상을 보고 구매를 하시게 된다면 꼭 탑젤 같이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붙이는 젤네일 아니어도 셀프 젤네일 할 때도 사용해도 좋을 정도로 성능이 굉장히 괜찮은 탑코트 젤이었어요.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